자, 이렇게 제작진과의 마찰로 촬영 펑크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한예슬 씨. 하지만 이 스파이 명월 시작될 때만 해도 연기자들과 연기 호흡에는 좀 만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촬영 초반이었죠. 싱가포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연을 펼쳤던 한예슬 씨와 문정혁 씨의 모습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극강의 미모를 자랑하는 한예슬. 완벽한 몸매와 조각 같은 얼굴의 문정혁.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스파이 명월, 싱가포르 촬영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예슬과 문정혁은 한창 리허설 중이었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 문정혁은 뭔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이를 보던 한예슬도 뭘 보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올라가야지? 나? 나못 가! 알고 보니 두 사람의 키를 맞추기 위해 준비된 나무 지지대였습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엉뚱함을 보여준 문정혁. 사실 그는 제작 발표회 때도 4차원 매력을 발휘했는데요. 결론은 키스신이 좀 많아야 될것 같아요. 문정혁의 소원대로 첫 회부터 등장한 키스신. 소원풀이 제대로 했겠어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리허설을 통해 연기를 맞춰보는 한예슬과 문정혁. 촬영 시작 전까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고 또 맞추고 한 장면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답습니다. 이어진 장면은 사인을 받기 위해 한류 스타역의 문정혁을 쫓는 장면. 이를 위해서 두 사람은 뛰고 또 뛰고 뛰고 더운 날씨에 골목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뛰고 또 뛰었는지 모를 정도인데요. 수차례 뛰던 한예슬 결국 주저앉고 마네요. 계속되는 촬영에 지칠 만도 한데 한예슬과 문정혁은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연기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땀 흘린 결과 방송에선 멋진 장면이 탄생했는데요.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이 팬이지. 너 좋아서 미쳐 죽은 팬. 뭔? 야, 거기서! 너 거기 안 서! 다음 날 한예슬과 문정혁을 싱가포르의 오차로드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날은 2층 버스를 타고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팔 내가 이렇게 올리고 더운 날씨에 외모가 신경 쓰였는지 손에서 거울을 놓지 않는 한예슬. 거울 공주가 따로 없네요. 망가져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날 문정혁과 한예슬은 여유롭게 풍경도 구경하며 얘기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뭐가 그리 신났는지 한예슬 제스처까지 해보이며 문정혁과 한창 얘기 중이었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살짝 엿들어 봤는데요. 질문 중에서 에릭 씨의 실제로 드라마 초반만 해도 주연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돋보였던 스파이 명월. 이 드라마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